안녕!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아멘. 한 번 더!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아멘. 친구들,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. 그럼 내일 또 만나. 안녕.